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또 한 번의 방역 고비가 남아있습니다. 바로 한글날 연휴입니다. 상당수 시민들이 추석 연휴 고향 방문과 외출을 자제했었는데 답답함 등으로 인해 이번 한글날 연휴에는 외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라는 점도 이 같은 가능성을 키우고 있습니다. 정부는 한 번만 더 참아달라는 입장입니다. 한글날 연휴 역시 방역의 중대 고비라는 점에서 외출을 자제해 줄 걸 당부하고 있습니다.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확실한 진정세로 안정시키느냐가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의 유행 양상을 결정짓는다는 점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 주말 연휴에도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은 피하고 이 같은 측면에서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1종은 한글날 연휴까지 문을 열 수 없습니다. 실내 50명,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모이는 각종 행사도 11일까지 계속 금지됩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